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편리한 카카오톡이 지난 주말 갑자기 멈춰서면서 우리 일상이 크게 불편해졌습니다. 거의 다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태 이후 첫 평일인 오늘까지도 아직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카카오 메일은 쓰는 거, 받는 거 모두 막혀 있는 상태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주문 상담 채널도 여전히 열리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첫 소식 제이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수제 케이크를 주문받아 파는 이 가게는 주말부터 고객 응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. 고객 대부분이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남기는데 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하고 싶고 사진 이런 것도 다 오는데 누르면은 또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만 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래 끌 줄은 진짜 몰랐고. 카카오톡 문자와 사진 송수신 등 주요 서비스들은 복구됐지만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 비즈니스 서비스인 톡 채널과 파일 보관 서비스인 톡 서랍은 언제쯤 복구될지 알 수 없습니다. 거의 다 이제 카카오 채널 많이 쓰시더라고요. 네, 매출 감소 이런 것도 우려를 하시던데. 길어지면 그렇지 않을까. 다음 카카오 메일 역시 수신과 발신은 물론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업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아예. 볼 수가 없게 꽉 막아져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고쳐야지 그 평일날까지 이러면 업무에 지장이 있잖아요 지금. 아. 카카오맵을 연동해 사용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들도 후유증을 앓았고 가능하면 전화 오면 올려드립니다. 마비된 일상생활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카카오뱅크가 안 되니까 이제 교통카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계좌가 안 되기 때문에 1시간, 2시간.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제희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